안녕하세요, 깨돌아입니다. 오늘은 아는 지인 그 참모임하는 회원집에 왔습니다. 이 집을 작년부터 그 회원이 집을 새로 구입해서 이렇게 새롭게 좀 꾸며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저녁 식사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아는 지인네 집에 왔습니다. 전경이 굉장히 예쁘고요. 기와집인데 한 5칸집은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예쁩니다. 자, 여기는 마당인데요. 마당에 잔디 대신 무슨 꽃처럼 이렇게 잔디처럼 심어놨는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이 집의 또 특성은 마당 앞에 이렇게 연못이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여기서 지금 비가 와서 그러는데 전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 한옥집을 이렇게 예쁘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탁자가 굉장히 예쁩니다. 멀리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더 넣을까? 너무 안 넣으니까. 귀여워. 아, 이쪽은 뒤에 햇마루 같은 곳인데요. 원래 바깥 공간인데 이렇게 샤시로 공간 비를 안 새게 만들어서 이렇게 샤시를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게 해야 하는데. 응? 작읍시다. 이놈 옛날 같은 소리 못 살겠지요? 나도 쓰레기 좀 안 흘렀고. 이거 다시. 복숭아 진짜 맛있네요. 복숭아 맛있다. 비 와가지고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이 복숭아는 비가 와야 맛있는 복숭아야? 진짜 인정을 받는다. 아, 그래요? 요새 이제 마지막으로 모임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모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